깼어? 네. 침대머리 좀 세워주세요. 아, 왜? 그냥 누워있지. 괜찮겠어? 엄마는요? 몰라. 와보니까 없어. 꾀가 났나 잠깐 나갔나 본데? 나알만 해요. 저 때문에 벌써 3주째 꼼짝도 못하고 계셨잖아요. 주치의 선생님이 제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던데 그래요? 아 그럼 아주 좋아졌어. 배 안 고파? 할머니가 잣죽이랑 전복죽 끓여주셨는데. 두 개씩이나요? 나중에요. 나오셨어요? 어머니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머니. 그래, 앉으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건 부탁드릴 일이 있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검사 결과 B형 간염 보균자라 이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네. 그래서 자제분들의 유전자 검사를 부탁드리려고요. 제 아이들이요? 예. 아, 제 딸은 미국서 공부 중이고 둘째인 아드라이는 고3인데. 예, 들었습니다만 고3이라도 잠깐 와서 검사는 피검사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님도 귀국하면 되고요. 남편과 아이들은 제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더구나 큰딸아이는 학위 앞두고 지금 논문 쓰느라고 정신이 없고 둘째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인데 어떻게... 아직 백혈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금이는 빠른 시일 안에 이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는 길에 아는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들었어요. 일반 공여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요? 나타났으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찾아봤겠어요. 예. 그렇지만 아버지가 달라서 저희 애들과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남편과 애들한테 이제 와서 제 과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금이 낳은 친엄마 아니세요? 어떻게 자신이 낳은 딸이 죽어간다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자식 목숨보다 과거가 밝혀지고 말고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금이한테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어머니. 예, 말씀하신 대로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같으니까 일단 50%의 확률은 있는 거고, 저희로서는 현재 그 정도의 일치율도 절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80%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야지 이식을 하지만, 정말 최후의 순간이 온다면 반일치 골수이식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부탁드려요. 따님도 귀국하게 해주시고 아드님도 피검사 해주세요. 죄송해요. 그건 정말 어렵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뇨? 자식이 죽어가는데 죄송하다뇨? 금이한테 친엄마 찾았다는 얘기 하지 마. 엄마도 아니야. 어떻게 저런 엄마가 엄마야. 저러니까 지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런 식으로 버리지. 어떻게 세상에 지속으로 낳은 자식이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해보겠습니다도 아니고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 자식이 죽어간다는데도 절대 얘기하지 마. 예, 안 해요. 저도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